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혼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 옛날부터 난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 교수님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학생들 앞에서 보니까 제가 계속 혼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혼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내한테도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꼰대가 되고 있구나. 굉장히 부정적인 네. 이미지의 그치. 어른이 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별명도 아니라 학생들 향해서는 결국에는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얘기고요. 아, 저희 집에 애들한테도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얘기고 저희 아내한테서도 가만히 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부인한테? 자녀들한테. 아내한테요? 네. 아내가 학생이세요? 아, 학생은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계속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으로 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을 꼰대라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 지나가서는 어떻게 되려고 아, 그거는 그러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자각. 사마귀가 그 교미하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을 먹는 거죠 머리를. 그렇죠. 훈련병아리 구행동 한번 갑자기 암컷이 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90도로 이제 팍 튑니다. 예. 바로 물 속에 들어가서 1분 이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 또 수컷 때는 당연히 이제 노래도 잘해야 되죠. 되게 살기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살자고 그런 거예요. 다 살자고.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게 위험한 겁니다. 남자는 한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을 한다. 아, 그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남자 뇌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짐승이나 사람이나. 진짜 그래? 동생으로 긍정돼야 돼? 우리 프로가 39분 토크인데 왜 39분 토크를 안 하냐는 얘기를 해. 어떤 분이 아 아까 나 오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든지 재밌게 좀 해. 말로만 39금이라고 해놓고 낚시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좀 따끈한 얘기나 좀 야한 얘기 좀 해줘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했지만은 기대하는 게 결국은 야한 얘기란 말이야. 왜 사람들은 야한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까?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집중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많이 하는 실험인데요. 네. 칵테일 파티 책상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과연 옆에서 들리는, 옆에 테이블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기울을 기울일까 하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잘 안 들리냐면요. 옆에 테이블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서로서로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깃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듣고 싶은 얘기 들리 야한 얘기, 뭐 여자 얘기.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야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네, 그런 얘기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내 욕하는 얘기? 그렇죠. 내 이름이 나왔을 때. 이름? 네. 나와 관련된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느냐 해봤더니 우리 뇌는 일단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중에서 취사선택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 관한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뭔가 내 생존에. 그렇죠. 개체부터 해야 되니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내 인사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뭐 나에 대한 욕이라든지. 예, 그렇죠. 사람 깨울 때도 깊이 잘 때 아무리 떠들어도 안 일어나다가 명사가 그럼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발견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성적인 얘기. 종족 번식. 누가 사귄다더라. 야, 사귀는 것보다 더 센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야 잤다더라. 누가 쟤랑 잤대. 했대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면 아니 하다못해 예. 뒤에서 야 저 여자 죽이지 않아? 이러면 다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책이 뭐냐면 번식에 관한 이런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실험이 되겠죠. 그게 남성 여성 공통인가요? 남성들이 다수인 지금 여기서는 다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성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남성 똑같은 것 같아요. 동의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